너가 봤을 때 나 뚱뚱한 것 같냐? 너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왜? 내 주변에 다섯 명의 뚱뚱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너는 그 중에 사인분을 담당하고 있지. 야. 얘들아, 너네들은 꼭 해야 하는데 귀찮은 일이 있으면 어떡해? 귀찮아도 할 건 해야지. 일단 그 일을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음. 그거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날 듯. 그냥 안 함. 넌 진짜 예뻐. 고마워.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어? 어, 나도. 진짜? 그게 뭔데? 병. 아빠, 나 오늘 클럽 갔다 올게요. 술 마실 거니? 아니요. 헌팅할 거니? 아니요. 아니, 그럼 대체 거길 왜 가는 거야? 야, 헤어널트 대학교 스쿨 몇 시에 끝나? 나는 아마 maybe 거의 almost 2시 정도? 크크크크크크, 너 미쳤냐? 요즘 디스 테스트 공부 스터디 하느라 생활과 속에 내서 영어를 사용유사려고 크크. 너도 유튜브에도 이렇게 말하면 스피커의 유튜브 2점 스스콜과 확 늘지 시켜지 않을까? 와우, 너 유정말 내열리 멋지고 나이스 나비. 병 보틀신 가사.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왔는데 누구신가요? 아,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? 네, 근데 누구시죠? 나 아빠다. 주말에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.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없어요. 혹시 누구세요? 나 사실 내 남친이야. 내가 남친이라는 사실을 숨기다니 실망이야. 자기야, 미안해. 아빠인 줄 알았어. 지난번에 아빠가 똑같은 질문했었거든. 나 아빠다. 이번 주말에 집에서 보자구나. 야, 너네 이거 읽어봐. 엘리게이터. 어, 순간 엘리베이터인 줄. 아리가또 아님.